리프트앤드벅스는 완전히 다른 팀이다. 감독님이 생각했을 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던 비결? 사실 비결이라고 하면 그 비결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모든 팀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사실. 사실 그런 비결은 아니고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 설계도를 그리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은 직접 건물을 짓거나 하진 못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는 약간 그냥 밑바탕에 그림만 그려주는 약간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아,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그때 그 1라운드 때 담원전 지고 나서 했던 LSBA가 생각이 나네요. 불과 엊그제 같은데 그러네요. 그래서 오늘 담원 이겼잖아요. 네. 드디어 이겼잖아요. 그쵸. 굉장히 특별한 기분일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사실 이기면 엄청 특별할 줄 알긴 알았는데 뭐 솔직히 얘기하면 막 엄청 특별하게 더 기분이 좋고 뭐 조금 더 기분이 좋은 건 사실이지만 오늘은 우리가 이겨야 되는 상대를 이긴 거고 그냥 상위권에서 3등 싸움 한 거고 그리고 우리가 플레이오프를 확정 짓는 게 우선적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많이 겹쳐져서 3등도 빼앗고 플롭도 확정 짓고 이제 그 부분이 좀 더 커서 뭐 특별하게 더 좋다라기보다는 그냥 다른 날보다 더 기분이 좋은 정도인 것 같아요 그냥. 근데 우리가 무려 세트로는 21연패를 했다고. 그쵸. 그동안에 만났던 담원과 오늘 만났던 담원? 우리의 차이점도 있겠지만 준비성의 차이도 있었던 것 같고 자신감의 차이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21연패 중에서 이제 또 제가 했던 것도 있고 그 전부터 쌓여왔던 것들이 있었는데 뭐랄까 제가 있는 그 동안에 이제 그 연패 사슬을 좀 끊어내고 싶었거든요 사실. 근데 그게 오늘에 대해서 너무 좋기도 하고 이제 그 과정에서도 저도 너무 이기고 싶어 했고 선수들도 그리고 코칭 스태프도 너무 이기고 싶어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준비 과정에서 더 완벽하게 잘 되지 않았나. 두 가지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하나는 지더라도 재밌는 경기 하고 싶다 요거 하고 티담젠 중에 한 팀 이기고 싶다. 지금 일단 이 두 개 다 저는 증명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사실 제가 그런 말을 하는 근거는 그냥 욕심이라기보다는 이 과정에 있어서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제가 하는 약속이라기보다는 이 저희 팀 선수들 그리고 코칭 스텝이 이 정도까지는 해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사실. 제가 어떻게 뭐 이기고 지고를 제가 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목표를 항상 정하고 그 목표를 이뤘을 때 선수들이 느끼는 쾌감이라든가 그걸 성장하는 것들을 스스로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항상 그 다음 목표를 정하거나 이렇게 정해주려고 하는 편인데 뭐 지키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죠 저도. 솔직히 지켜지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지만 그래도 뭔가 이 다음 나아가는 이 목표가 없다라고 하면 뭔가 그 안에 또 만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올까봐 적어도 2라운드에는 우리가 또 롤드컵까지를 생각한다라고 하면 이 세 팀 중 한 팀은 우리가 무조건 이길 수 있을 정도의 힘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고 그게 이제 또 오늘이 돼서 되게 유의미한 승리가 되었고 분명 오늘을 또 계기로 선수들이 분명 더 한 단계 더 성장했을 거라 생각해요. 팬들이 이제 우리 팀의 다전제를 궁금해하는 팬들이 많습니다. 약할 것이다. 확실히 다전제는 코칭 스텝의 영향도 엄청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강팀이 다전제에 강한 이유는 그 친구들이 쌓아온 그 선수들이 쌓아온 경험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폭넓은 챔프폭이라는 것들이 정말 크게 작용을 해요 사실.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모든 걸 해보면은 뭐랄까 저희가 전체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뭐 팬분들이 그렇게 걱정을 할 수도 있지만 분명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거고 그 다전제에서 일단 플레이오프 때 먼저 증명을 해야 된다라고도 생각하고 꼭 결과로서 이거를 증명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T1 남았네요. 그쵸? 뭐 담원을 이겼다고 담티진 중에 한 팀을 이겼다고 굳이 여기서 만족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경기 오늘 끝나고도 이제 조코 코치랑
같이 이렇게 애들이랑 다 같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좀 강요했던 것 같아요. 현재에 만족하지 말자고. 아직 세 경기 남았고 지금 이렇게 뭔가 분위기 좋고 강팀을 잡았을 때가 제일 우리가 해이해질 수 있는 그런 시기라서 아직 선발전부터 플레이오프까지 너무 많은 게 남아있기 때문에 다음 KT전, T1전 남아있는 불이원전까지도 모두 승리로 채워보자라는 얘기도 했고 아마 이기기 위해 경기를 할 거예요. T1전도 무조건. 그때도 이겼으면 하기 전에 일단 KT전 있잖아요. 좋겠네요. 네. 요즘 KT 기세가 엄청 무섭습니다. KT전은 현재 KT가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저희도 지금 단원을 이긴 이 시점에서 이미 풀업도 확정된 시점에서 선수들의 부담이 조금이라도 덜어진 상태에서 경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분명 저희도 이기기 위한 최선을 다할 거고 이미 뭐 1라운드 때 2대0으로 이겨본 팀이기도 하고 어느 정도 상대의 장단점도 저희가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번 경기를 토대로 좀더 완벽한 경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준비를 잘 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뭐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자유롭게. 모든 선수단한테 너무 다 고맙고 그리고 일단은 뭐 저한테도 되게 유의미한 경기긴 했어요. 그래도 아무래도 특별하다라고까지 하긴 그렇지만 그래도 제가 있었던 팀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트래블 코치도 같이 있었고 또 프린스 선수도 같이 있었던 전 팀이다 보니까 분명 좀더 의미 있는 승리였는데 선수들이 이겨줘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저는 진짜 오늘 1등 공신을 정말 조코 코치라고도 생각을 많이 해요. 정말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구보다 가장 노력하는 게 코칭 스텝인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그리고 항상 결과로만 평가를 받으니까 마음이 아플 때도 되게 많아요, 사실. 근데 오늘 경기 결과로 인해서 뭐 다른 팀을 이긴 것보다 20연패, 21연패죠. 10연패를 했던 그 팀을 상대로 뭔가 코칭 스텝의 역량 차이도 어느 정도 증명을 해 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 그리고는 너무 몸이 아픈데 그래도 티내지 않고 열심히 해준 또 채한이한테 너무 고맙고, 사실 나머지 선수들도 너무너무 고맙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프링 때 정말 실망을 많이 하셨을 텐데, 지금까지 저희 팀을 믿고 응원해 주신 팬분들이 있어서 아마 모두가 동기부여가 됐을 거고, 그분들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 일단 플레이오프 확정됐어도 절대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고 남은 경기 최대한 다 이겨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남은 시즌도. 마치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게 끝이 아니야. 결국 끝은 우리가 롤드컵을 갔을 때야. 그때 기뻐하는 거지.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이 과정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될 수가 있어. 그게 마지막이 될수 있다라는 거지. 절대 방심하지 말고 요 며칠 아파가지고 연습 못했는데도 우린 잘하니까 괜찮아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마. 어떻게든 또 연습 많이 못한 만큼 컨디션 다들 회복하면 다시 열심히 또 연습하고 그리고 모든 게 결과로 얘기하지만 항상 기억해. 이런 과정들이 모두가 만들어내는 거지. 누구 하나 때문에 이기고 지고가 아니야. 결국에 이기는 또 제일 뭐랄까 1등 공신이라고 하면 또 제이비가 되게 신경 많이 써서 우리가 벤픽 쪽으로 되게 유리하고 우리도 싸움 구도도 모든 게 완벽했잖아. 너희가 하는 그런 피드백까지도 다 같이 수렴해서 하는 거니까 언제는 믿고 언제는 안 믿고 또 지면 안 믿고 이게 아니야. 항상 믿어줘 서로. 그럼 분명 좋은 결과 나올 수 있고 너희가 하는 얘기들 의견 반영 다 언제든 할수 있고 해줄 수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끝까지 신뢰하고 믿으면서 이번 시즌 진짜 플레이오프 남은 경기 세 경기도 최대한 다 이겨서 또 높은 곳에서 시작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여차하면 상황이 되면 결승전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도 있고 그리고 선발전 제일 위에서 시작하면 한 명만 이겨도 직행이고 진짜 운이 좋으면 정말 직행인 상태에서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우리 최선을 다하자. 오늘 너무 고생했고 뭐 어떻게 보면 이 경기는 나랑 못해서한테 더 의미가 있을 수는 있어. 어떻게 보면 뭐 그렇다시피 너희의 연고팀은 아니지만 우리는 우리의 연고팀이고 나도 이 팀에서 내가 있는 팀에서 꼭 담원을 이기고 싶었는데 너무 고마워. 나는 오늘 감동했어. 진짜 멋있었어 오늘. 다 같이 너무 잘해줘서 너무 고마워. 코치들도 선수들도 고생했어. 우리 이어 나가봅시다. 갔다.